지난 22일 겨울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차량 운전자가 실종 8일째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천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평소 큰 비가 오면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던 곳인데 사고 당일은 양산시가 발빠르게 통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 양산천입니다. 소방구조대가 보트를 띄워 하천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22일 80mm가 넘는 큰 비에 잠긴 잠수교를 건너다 실종된 운전자 56살 최모 씨에 대한 수색작업입니다. 실종 8일째지만 최 씨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명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강변 좌우쪽으로 해서 강변 수색을 하고 있고 스킨, 스쿱을 통해가지고 수중수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최 씨가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사고 지점에서 3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양산천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차바 때도 침수돼 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양산시는 큰 비가 오는 경우 잠수교를 막아왔지만 지난 22일에는 차량 통제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비만 오면은 항상 침수가 되고 이러는 곳인데 시나 면에서 관리해 주는 게 그게 최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양산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리지 않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겨울에는 상을 봐가지고 차단을 하는데 이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차량이 오고 그것도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수색당국은 겨울철에 실종자가 사망했을 경우 시신이 부패해 떠오르기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색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경입니다.